자, 봅시다.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되어 있던 것 같지?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도 배웠어.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는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볼게요. 일단 쌤이 헷갈리기 전에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도 한번 적어볼게요. AX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맞지? 네. 맞나? 이거의 두 근을, 얘 두 근을 내가 뭐라 한다면? 알파와 베타라 한다면 일단 첫 번째가 어떤 거였냐면 얘 두 가지가 있었어. 어떤 게 있었냐면 두 근을 한 개씩 더한 거. 맞니? 두 번째는 두 근을 두 개씩 조합해서 더한 건데 두 개 이렇게 조합해버리면 이게 끝이지. 맞지?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그냥 더하면 플러스 a분의 c였어. 똑같아. 자, 봐라. 세 근 알파 베타 감마를 한다 했지. 네. 형태 보세요. 자, 똑같이 갑니다. 한, 세 근을 한 개씩 더한 거. 맞죠? 이번 두 번째는 두 개씩 조합해서 더한 거.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알파 감마. 세 번째는 세 개를 조합해서 더한 건, 얘는 세 개를 조합해버리면 뭐 나와? 그냥 이것밖에 안 나오지. 맞지? 더할 게 없죠? 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첫 번째 똑같아요. 마이너스 a분의 b. 그냥 플러스 a분의 c. 다시 마이너스 a분의 d. 이런 식으로 정리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됐니?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원래 두 근의 합은요, 쌤 이거, 앞에 1로 했을 때, 얘 중간에 거 부호 반대였고요. 곱은 이거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거든? 똑같은 거야. 그래서 두 번째 거.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는 3차식이 있는데 걔 3차식의 개수가 1이고 됐니? 자, 이때 해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 다 풀어제끼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나온 거야. 아, 3개짜리 다 더한 거 부호 반대, 2개씩 조합한 거 부호 그대로 플러스, 맞지? 그 다음에 3개짜리 조합한 거 부호 반대, 이게 그것 때문에 나온 겁니다. 알겠어요? 됐니? 자, 그 다음에 3차 방식은 식의 해가 몇 개겠어요? 세 개. 세 개. 세 개 중에서 두 개는 무조건 결례근 들어가겠죠. 맞죠? 그래서 결례근이 한 근이 이렇게 나오면 나머지 근도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달고 나오면 P-Q 루트 M이야. 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수가 나오는 경우도 왜 똑같냐면 허수에는 이 I는 애들이 착각을 하는데 이 I도 실제 루트로 나오는 애들이야. 맞지? 그래서 QI에 결례복소수인 마이너스 QY 나오는 거야. 알겠어요? 형태는 이렇게 나오는 게 끝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간단합니다. 한번 볼게요.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를 할 때 딱 봐도 뭐야? 2차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할 때도 곱셈 공식, 변형식 모르면 다 틀렸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 쌤, 일단 첫 번째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입니다. 한 개짜리 더한 거. 한 개짜리 나오면 마이너스 a분의 b거든요. 얘가 1이니까 치 아프고 이거 부호 반대네요. 얼마나? 플러스 3. 그 다음 두 개씩 조합한 겁니다. 알파 베타랑요, 베타 감마랑요, 알파 감마랑 두 개씩 조합하니까 얼마나 온다? 0이 돼요. 1차식이 없어요. 맞니? 네. 그 다음에 세 개씩 조합한 거 알파 베타 감마, 얘는요, 얘 부호 반대죠. 다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부호 반대죠. 이렇게 됩니다. 얘들 가지고 이거 찾아내야 돼. 그러면 1번 정리합니다.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의 제곱은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제곱 마이너스 2에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알파 감마입니다. 곱셈공식 모르면 작살납니다. 여기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3이니까 얘는 9거든. 얘는 0이니까 답은 9입니다. 2번 봅니다. 알파 3제곱 더하기 베타 3제곱 더하기 감마 3제곱이에요.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감마 마이너스 알파 감마 그리고 플러스 3 알파 베타 감마라는 게 있었어요. 이거 쌤 혼자 쭉 적고 있는데요 하는 게 아니야. 이미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얘 그대로 가면 알파 베타 감마가 얼만데요? 3이에요. 얘 얼만데요? 금방 보여놨죠? 9. 얘 얼만데요? 0이죠. 그럼 9 빼기 0 해봤자 얼마? 9. 맞니?
그 다음에 더하기 3 알파 베타 감마인데 알파 베타 감마가 얼마야? 마이너스 5입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얼마 붙이는 거야? 15. 15. 따라서 얘는 27 빼기 15니까 얼마 돼요? 12. 12이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세 번째 3번 봅니다. 3번이 약간 준비하면 돼요. 3번은 쌤이 별표 하나 정도 쳐놓을게요. 3번 같은 경우는요 뭘 이용하냐면 이 식을 이용합니다. 자, 쌤 이 식을 이용해서 식을 한번 정리해볼게요.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이 식 한번 더 적어놓을게요. 쌤 알파랑 베타랑 감마랑 더하니까 얼마 나왔어요? 3 나왔죠. 맞지? 얘를 정리합니다. 어떻게 정리하면요 쌤 알파랑 베타랑 더한 거는요 3 마이너스 감마요. 요 넘어가면 또는 베타랑 감마랑 더한 거는요 3-알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알파랑 감마를 더한 거는요 3-베타가 돼요. 따라서 지금 이 문제에서 알고자 하는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에 뭘 집어넣자? 3-감마 집어넣는단 말이야. 그럼 얘는 3-감마가 되고요 3-알파가 되고요 3-베타가 됩니다. 자, 근데 이 식 어디서 많이 봤던 겁니다. 어디서 봤냐면 곱셈 공식, 변형식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아까 얘기했던 3차 형태하고 똑같아요. x 더하기 a, x 더하기 b, x 더하기 c 얘 풀면 x 세제곱 플러스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x 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c 더하기 ac의 x 더하기 ABC라는 게 있었어요. 딱 똑같이 가면 단 요번에는 X가 3자리로 가야 돼요. 그러면 얘는 3 세제곱 맞죠? 얘가 마이너스면 어떻게 돼요? 하는 개씩 더하면 다 마이너스 나오니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에 곱하기 3의 제곱이죠. X 대신에 지금 3이 들어간 거야. 그 다음 플러스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알파 감마에 곱하기 3 맞니? 네. 그 다음 마이너스죠. 세 개 다 곱하면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감마입니다. 따라서 쌤 지금 요 자리들 요렇게 들어왔는데 자 요거 정리하면 27이죠 앞에 거. 얘 얼마야? 3이죠. 그러면 3 곱하기 9하면 27 되나? 네. 빼기 27 되고요. 얘 얼마니? 0이죠. 네. 다 날아갑니다. 이거 얼마니? 알파베타 감마 얼마예요? 마이너스 5죠? 저 적혀있는데요. 그럼 얼마 됩니까? 15 됩니다. 따라서 답은 얼마 나온다? 15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쌤 답 틀렸는데요. 왜? 쌤 미쳤다. 그냥 알파베타 감마죠. 3이 아니고. 맞죠? 미안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5 됩니까? 이게 마이너스 5니까 5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봅니다. 3차 방식 작성한대요. 일단 똑같이 따라갑니다. 자, 3차 방식이 나왔는데요. 3차 방식이 나왔는데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를 할 때라는 말만 나오면 무조건 뭐 쓰는 거야? 근과 계수의 관계 쓰는 겁니다. 알겠어요? 따놓을 필요 없고 그리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기 시작하면 무조건 나오는 게 곱셈 공식 변형. 그거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3차 방식에 대한 기본 형태도 알아야 되겠죠. 자,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얼마 됩니까? 3이죠.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알파 감마는 마이너스 2입니다. 알파 베타 감마는요? 1이죠. 뭐 반대입니다. 자, 이때 얘를 세근으로 하는 3차 방식 구하라 했지. 그러면 이거를 세근으로 한다 했으니까 요거는 잠깐 끝났어요. 얘 가지고 이거 만들어냈고요. 맞지? 요 가지고 만들어냈고 나는 얘 가지고 만들겠단 말이야. 얘를 세근으로 하니까 똑같이 씁니다. 세근을 이용한 식을 만들 건데 일단 근과 계수의 관계부터 먼저 찾읍시다. 네. 그러면 세근이 먼저 보면 알파 플러스 1 더하기 베타 플러스 1 더하기 감마 플러스 1이죠. 맞니? 얘 계산하면요
자, 첫 번째 건 얘입니다. 얘 계산하면 얼마 나오죠?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더하기 3이 되고 이거 얼마야? 6이죠. 네, 3. 두 번째,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베타 플러스 두 개짜리씩 묶습니다. 베타 플러스 1 곱하기 감마 플러스 1 더하기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감마 플러스 1입니다. 자, 얘 정리합니다. 얘 정리하면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이죠. 얘는 베타 감마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1입니다. 얘는 알파 감마 더하기 알파 더하기 감마 더하기 1이죠. 맞니? 정리합니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알파 감마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알파 감마 맞죠? 했고 알파 알파 두 개 있죠. 베타 두 개 있고 감마 두 개 있어요. 그럼 2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죠. 그 다음 1, 1, 1 얼마야? 3. 3입니다. 이거 아까 얼마였니? 마이너스 2였죠. 이게 얼마니? 3. 3 곱하면요? 6 더하기 3이니까 이게 얼마 돼요? 7. 7되나? 자, 지금 한 개, 두 개, 세 개, 세 번째 것도 알아야죠. 세 번째 거 여기죠. 여기 적자. 자, 세 번째 거는 뭐냐면 세 개 다 곱한 거죠. 알파 더하기 1이랑 베타 더하기 1이랑 감마 더하기 1입니다. 맞죠? 네. 맞니? 자, 얘 계산하면요. 알파 감마 요거 먼저 해볼까요? 그냥? 네. 요거 그냥 정리하는 게 제일 빠르겠다. 맞지? 네. 정리하면요. 우리 아까 공식 있었어. 네. 아까 공식 있었어요. 네. 1 세제곱 더하기 네. 알파 베타 감마의 네. 1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알파 감마죠. 알파 감마 더하기 1이죠. 더하기 그냥 1입니다. 알파 베타 감마. 아, 알죠, 알죠. 선생님 받으면 되겠구나. 알파 베타 감마죠. 이해됩니까? 정리 됐어요? 똑같이 합니다. 얘는요 1 더하기 얘 얼마니? 아니죠. 1을 제곱한 겁니다. 3입니다. 얘는요? 마이너스 2죠. 얘는요? 1. 1입니다. 따라서 이거 없어지니까 얼마예요? 3. 3되겠네요. 맞니? 네. 그럼 끝났다. 아, 쌤 이걸 통해서 만든 식은요? 네. 자, x 세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어떻게 한다? x 세제곱. 자, 합은 부호 만들어 적었죠? 네. 마이너스 6x 제곱. 그 다음 두 개 짜리 부분 그대로 적었죠? 네. 플러스 7x. 맞니? 세 개짜리는요, 뭐 만들어 적었죠? 맞니? 요렇게 식을 적을 수 있다는 거죠. 됩니까? 그 다음, 혈액은 이용하는 거죠. 혈액은 이용하는 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근데 혈액은 이용하는 것도 항상 근과 계수의 관계 파트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한 건 1 플러스 알면 다른 한 건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다시 뭐라고? 1-i죠. 네. 그러면 한 건이 1 플러스 i니까 다른 한 건이 1-i라는 거는 내가 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자동 1-i라는 거 알아. 근데 얘는 지금 몇 개인데 해가? 2개. 3개죠. 3차식이니까. 아, 네. 그러면 하나를 알아 몰라? 몰라요. 알파는 두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근과 계수 관계 좋습니다. 첫 번째 세근의 합은요. 네. 알파랑 1 플러스 i랑 1-i랑 이렇게 정리되는 거죠. 맞니?
미안합니다. 자, 마무리합시다. 그래서 지금 세근을 적었어요, 맞지? 네. 세근을 적으니까, 자, 이거 정리합니다. 알파랑 1이랑 i랑 1이랑 마이너스 알거든. 그럼 i랑 마이너스 i 요소지죠? 그럼 2 더하기 알파가 됩니까? 근데 여기서는 얼마인데요? ax제곱. 네? 네. 세근의 합이 얼마인데요? 여기서 이거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되죠? 아,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죠. 정신 차리세요. 2차 앞에 계속 구워도 안 됩니다. 그 다음, 알파랑 1 플러스 i. 네. 그 다음에 알파랑 1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1 플러스 i랑 1 마이너스 i. 두 개짜리 곱한 겁니다. 자, 이거 계산하면, 알파 더하기 알파 i 더하기 알파 빼기 알파 i 더하기 켤레복소수. 네. 2죠. 네. 곱입니다. 지금 이 내용 안 되면 못 따라옵니다. 이거 이거 두 개 다 하면 네. 없어지고요. 2알파 더하기 2. 2죠. 네. 맞지? 네. 근데 얘가 얼마래요? 마이너스 4요. 아, 쌤. 요 식을 통해서요. 이게 두 번째 식이죠. 요 식을 통해서 내가 알파가 얼마인가 알았어. 마이너스 3인 거 알아냈어요. 마이너스 3 돼야지만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4 나오고. 맞죠? 네. 그럼 이것도 바로 나오네요. 아, 따라서 쌤. 이거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1 돼야 되니까 아 a는 얼마구나? 네. 1이구나. 그 다음 세 번째 b 구하려고 하면 세근의 곱도 알면 되죠. 네. 그럼 다시 갑시다. 이번에는 원래는 세근의 곱을 형태인데 그러면 원래는 알파에 1 플러스 i에 1 마이너스 i지. 네. 근데 지금 알파가 얼마인지 구해버렸네. 그러면 다시 마이너스 3에 1 플러스 i에 1 마이너스 i가 되고요. 얘를 둘이 곱하면 얼마 되죠? 마이너스 3에 2. 2가 되겠죠.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6. 근데 이게 지금 얼마야? 2. 마이너스 2죠. 아, 맞니? 네. 아, 따라서 여기서도 알고 있어요. b 값은 얼마구나? 6. 6이구나. 따라서 문제에서 a가 얼마고? a가 1이고 b는 얼마입니다? 6. 6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